3세 대결. 아, 10대 국가 각성. 이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진짜 저그대 저그전인데요. 네, 그러면 양 선수 모두 최근에 저그대 저그전이 굉장히 좀 아쉬웠었거든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빌드 선택. 그리고 역시 저그전은 누가 뭐래도 자신감 배짱이죠. 네, 그 자신감 배짱 하면 바로 박성균인데, 최근에는 뭐, 최근은 이걸 진짜 뭐 그대로는 좀 그 아쉬운 여패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여패를 깬 김규 선수의 승리. 그 느낌 그대로 이번 경기 당연히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박성균 선수는요. 네. 서지수가 4세대 맥세이스니다. 맥세이스도 웬만하면 3등방으로 바로 쳐다하고 더덕시키고 승점 3점까지 벌으면서 3등까지 가야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스트로 신대근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파란색이에요. 맵은 메두사. 이에 맞서는 박성준 오렌지색입니다. 이야, 진짜 이 박성준 선수가 최근에 6연승, 무려 6연승을 프로리그에서 달리고 있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7연승을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예, 지금, 예, 모습이죠. 일단 오버로드가 한 발에 가면서 50%의 확률입니다. 정찰할 확률이. 그런데 신대근 선수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신대근 선수도 원래 오른쪽으로 보내는 듯 하다가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인지 위로 보냈거든요. 아. 네. 아, 서주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다. 아, 그런 어떤 그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자, 서주 선수 본인도, 팀이 3대0으로 이기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한 명 진짜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요. 물론 팀이 승전까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또 경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것 같네요. 아. 네. 연동시키지 않으시고, 당시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JPT라고 그러나요? 이런 능력시험이.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에스텍스 이기면이라고 그랬나요? 네. 2급이 다 붙어지는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험 좋은 성적이 있으면 좋겠고요. 초반빌드 확인해야 되고요. 네, 일단은 시작부터 12기까지 드론을 계속 보충하면서 박성준 선수는 이러다가 그냥, 네, 멀티를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정말 신희승 선수 역시 좀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 네. 일단은 좀 더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 지금 박성준. 네. 그렇죠. 멀티까지는 지금 사실 오바고요. 네. 네, 지금 딱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드론도 만족할 만큼 뽑았고 두 번째 처리도 빨리 들어가거나 레어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빌드가 된 거죠. 오버로드 상대편 위치 파악합니다. 박성준 올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겁니다 지금은요. 네, 기분 좋죠. 바로 이제 멀티 들어가 주면서, 네, 거의 비슷한 빌드지만 드론을 한 개 정도는 약간 더 미리미리 생산해 주면서 상대보다 같은 빌드 쓸 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일단 신대근 선수보다는 조금 더 부유한 형태로, 그렇죠,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한 방에 봤으니 이 정신적인 불안감조차 없다라는 게 박성준 선수의 더 큰 강점이에요. 네. 레어도 기분 좋게 먼저 누를 수 있고 상대가 발업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에 대한 판단도 박성준 선수는 스스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신대근 선수는 거의 수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혹시 몰라서라도 발업을 먼저 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성준을 레어 누른 다음에 맞춰서 발업을 누르면 되는 거고, 신대근 선수는 공격적으로 그냥 발업을, 네, 눌러줘야 돼요. 무엇보다 지금 드론 한계가 적습니다. 신대근 선수가 드론 한계가 적은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저글링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냥 상대방이 이제는 박성준 선수는 올 즈음에 안바닥에 상대방이 저글링 6개 올 때 자신도 6개가 나올 정도만 되면 이 경기는 굉장히 지금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 보고 하는데요. 안 봐도 자신감이 넘치는 박성준인데 지금은 확실합니다. 다, 네, 보니까요.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들어오기. 믿기 던지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오면 이득 보기 위해서. 아, 이거 신대근 선수가 시작부터 꽤나 좀, 예,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과거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지. 네, 조금이라도 빨리 발업이 된다면 그 발업 타이밍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거의 비슷한 빌드이지만 오버로드 한 방 단계 큰 심리적인 위안과 정보의 역할을 박성준 선수가 이득을 얻은 거죠. 아, 신대근 안 되겠다. 병력 다 뺍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무리를 하진 않고 상대방이, 예, 미끼를 던져주긴 했는데 그 미끼를 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박성준은 7시에 오버로드가 떠 있어요. 라바 딱딱 보면서 저글링인지 뭔지 드론인지 이거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스파이어를, 아, 지금 박성준 선수가 신대근 선수보다 빨리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태크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 레어와 스파이어 타이밍이 장난 아니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대근 선수가 마음이 급해지죠. 네.
18에서 4분의 1 정도 지어졌어. 벌써 네. 이쪽은 뭐 레어 변투 중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역공을 박성준 선수가 갈 좀 의도가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정글링 계속 찍어지면 3방 네. 크게 눈에 범집합니다. 네. 어제 대박낸 실장이었네. 그렇죠. 저 바로 그 멘트 생각했습니다. 어제 대박 터트린 네. 을장 선수의 모습이 아주 어제 여유롭게 보이네요. 정말 장난 아니었죠. 프로토스 임에도 저글을 만나면 더 유리해 보이는 김태경 선수를 꺾다니. 아 정말 놀라웠었고 네. 그리고 일단 1경기 시작이 박성준이 이제 곧 요즘 e스포츠계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렇죠. 예, 네. 문기신이라고 불리면서 네. 네, 박문기 선수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아, 목요일 금요일에 연타로 이스트로 SX가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네. 만들었어요. 네, 저글링 2개 효도르로 불리고 있는 박문기 네. 선수죠. 저글링 2개 난입을 조심하면 되는 거고 계속 옴니 저글링 찍게 되면 앞마당을 지금 네. 네, 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저글링 무장이 많아요. 지금 이라고 바로 되면 바로까지 당연히 하고 가는 거겠죠. 네. 네. 서로가 저글링 계속 찍어주는 분위기에서 컨트롤. 신댁은 지금 반응 저글링? 좋았어요. 네. 숨길 저글링 출발합니다. 숨길 저글링 출발. 일단 정면을 막아야 되면 정면을 막으면 상대편 뒤로 쳐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이거야 어떻게 해서든 막히고 정면적으로 막히면 정면을 뚫립니까 정면에. 근데 이게 문제네요. 네. 네, 일단은 경기 자체를 끝내버릴 수 있는 저글링이라서 이걸 잘 막아줘야 됩니다. 신대근 자, 박성준 수가 조금 되는데 네. 스파이어를 깨지면 수비됐, 박성준 수비됐어요. 저글링이 싸우지도 않으면 스파이어를 그냥 노리거든요. 네. 아 승기를 잡아가는 이거 뭐 기상전에서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네요. 드론도 많이 잡히고요. 네, 이 정도라면 막히더라도 드론을 조금 더 잡을 수도 있겠고 그래도 아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신대에서도 드론이 이 상황에서 더 잡히면 안 됩니다. 네, 피해 이미 많이 먹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치명상으로 가요. 하지만 뮤탈이 바로 나올 수 없이 그냥 없는 미네랄로 스코지즈로 뽑아야 되는 신대근 선수와 그냥 바로 뮤탈을 뽑을 수 있는 물론 박성 선수도 저글링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스커지로 오버로드를 제거해준다던가 막 나오는 뮤탈을 제거하기 위한 액션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저글링만으로도 승기를 거의 잡은 박성준이에요. 아 뮤탈 딱 걸렸습니다. 지금 눈에 띄었어요. 네 일단 그래도 드론을 거의 못 잡았기 때문에 신대근 선수 역시 차분하게 굳이 지금은 뮤탈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뮤탈 스컬즈 위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신대근 역시 괜히 뮤탈 모으겠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됩니다. 자 막상 치러 그렇죠. 스컬즈끼리 막아주고 저 뮤탈을 그냥 새 뮤탈에 하나 찍어주는 게 나아요. 새 뮤탈에 그리고 와서 뮤탈 한 마리가 정리하면 되는 건데요.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한 방! 자, 곧 뮤탈입니다. 뮤탈 막아치워! 아, 네. 아, 이렇게 되면 스컬지가 없어서 뮤탈. 네. 아, 뮤탈 두 개에 좀 다음에 있는 신대근 선수가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요. 아, 벌써 드러나. 흔적이 있죠. 아, 또 흔적이 네. 또 들어옵니다. 막성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위아래. 저글링으로 상황 자체를 압도했어요. 막성준 네. 선수가요. 아, 뮤탈 두 개 왔습니다. 계속 더 오는 거죠.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견뎌내긴 견뎌냅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박성준 선수가 쉬지 않고 벽면만 계속 지금 보내겠다는 거죠. 아 제공권 장악했어요. 거의 비슷한 빌드에서 저글링으로 흔들었어요. 뭘 하겠습니까? 지금 드론 늘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글링으로 딱 계속 뽑으면서 막 보내서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박성준 선수가 할 일이면 깨지면 네 뭐 굳이 드론을 찍까 뭘 찍까 네. 뭘 해도 됩니다. 깨지네요. 와 이러면 어떡합니까? 스파이 유닛이 없어 상대편 이제 뭐 뮤탈 날아오는데요. 답이 없어요. 네, 드론 전에 눌러놓은 유닛으로만 승부를 봐야 돼요. 네, 일단 뭐 지금 드론 자체도 없고 계속해서 저글링만 보내게 돼도 뮤탈 두 개를 뭘 하겠습니까? 일단 박성준이 이번 경기 거의 지금 확실하게 뭐 잡았네요. 드론이 너무 당했어. 냈다 이게 손해요. 냈다 앞에서 안 보려면 뮤탈 스코 지지. 네. 자, 시작부터 오버로도 정확하게 보낸 박성준. 아주 크게 기분 좋아요. 끝까지. 네, 그럼요. 처음에 이렇게 상대보다 빌드를 좋게 쓰고 정찰하면서 지게 되면 얼마나 이게 잠다릅니다. 이런 경기 지게 되면. 네. 네, 정말 정찰도 잘했고 상황에 맞는 대처 그리고 역시나 한번 막아주면서 역저글링 박성준 다운 시원한 경기를 했습니다. 네. 더 굳도덕이 없는 플레이. 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세트스코어 1등 앞서나가는 SX. 자 과연 서진 그래, 엑스에는 욕심을 줄 수 있겠지만, 3대 0이 남은 선수들을 못 보고, 3대 0이 이제 필요를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은동 감독의 선수들을 4차전에 배치한 판단. 4차전은 마무리의 그런 자리거든요. 지게 되면 엑스가 좀 간단한 얘기인데, 그냥 끝나거나, 선수들을 배치했다라는 것은 3대 0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되,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2대1에서 간다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이스 결정전 김구현이라든지 김문현이 마무리하면 되니까.